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된 지 1년이 됐습니다. 발사 1년을 맞아 다누리가 영원히 태양빛이 닿지 않는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. 달의 극지방은 우리나라의 유인 달 착륙 후보지이기도 한데요. 양우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달 남극점에서 160km 떨어진 아문센 분화구입니다. 다누리가 달의 남극으로 비행하며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으로 분화구 주변의 검고 어두운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. 영원히 태양빛이 닿지 않는 영구 음영 지역입니다. 특히 사진 속에는 두 곳의 달 착륙 후보지가 있는데 수직 방향 촬영과 달리 사각으로 촬영한 덕분에 착륙지 표면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달 남극점 근처의 또 다른 분화구인 스페드롭 분화구. 분화구 내의 영구 음영 지역을 나사 섀도우캠이 촬영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소형 분화구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. 이번엔 얼음 형태로 다량의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 북극의 에르미트 A 분화구 모습입니다. 고해상도 카메라와 섀도우캠이 동시에 촬영했는데 섀도우캠이 촬영한 사진은 아직 분석 중입니다.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게 되게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다누리에 있는 그 탑재체 중에서 섀도우캠과 루티로 동시에 촬영을 해서 두 개의 자료를 합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누리는 달의 대표적인 자기 이상 지역인 라이나 감마수해를 광시야 편광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물론 달의 앞면과 뒷면의 경계에 위치해 평소 관측이 어려웠던 분화구의 다양한 지형을 고해상도로 담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. 또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다누리의 감마선 분광기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달 표면 토름 원소지도 초안도 공개했습니다. 하루 12번씩 달 상공 100km 위를 돌고 있는 다누리. 임무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 만큼 앞으로 다누리가 보여줄 다양한 과학적 성과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.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.